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잼잼잼잼잼잼 이거 우리가 삼촌이 네 명이 있어요. 삼촌이 네명 있는데 둘째 삼촌 있고 셋째 삼촌 있고 넷째 삼촌 있고 막내 삼촌이 있어요. 강호, 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둘째 삼촌이 이제 의사야. 의사인데 엄마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맞고 살았잖아요. 맞고 살았는데 언니가 이제 너 이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좀 먹을 거 사오려고 자기들 돈도 없는데 엄마는 이제 몇 푼도 안 되는 거 갖고 쌀 사러 갔어요. 쌀 사러 가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둘째 삼촌 집에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제 주사 놔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자기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주사 놔달라고 했더니 이제 둘째 삼촌이 앓고 있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 병 이름이 뭐냐면 뇌에 침투되어 있는 병인데 이런 거 병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삼촌이 병이 있었는데 이제 바지를 뺏기고 언니를 주사를 놔준다고 해놓고 14살짜리 언니를 강간을 한 거. 근데 그 병이 옮긴 거야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가 그 병이 이미 뇌까지 침투를 돼가지고 어느 날에 에이즈가 아니야. 그게 침투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언니가 이제 가래가 끓기 시작하면서 안에서 이게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때는 이제 술을 안 마시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빨대 같은 거를 언니의 입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개래를 뺐어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뺐다? 아무리 빼도 자꾸 생기는 거야. 자꾸 생기다가 엄마가 너무 놀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언니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자기는 안 죽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다가 다시 누웠어. 그러고 자기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설명을 엄마한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벽에 이제 벽지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이제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갑자기 벽에 있는 흙을 뜯어가지고 아작아작 씹어먹는 거야. 흙을 씹어먹다가 그 다음날 바로 죽었거든요. 그 언니가 죽었다는 그 이제 삼촌한테 강간당해서 친삼촌한테 강간당해 죽은 병 이름이 결핵성 뇌막염. 그것도 14살에 참 아니 뭐 따뜻한 밥도 한 번도 못 먹고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어보고 이쁜 옷도 못 입어보고 야 아무도 못 해보고 그냥 그 14살짜리 애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 망신이기도 해요. 이제 아빠가 안타깝게 죽긴 안타깝게 죽었지만 아직도 엄마가 이제 무슨 뭐만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만 잘못하면 아빠 얘기를 꼭 꺼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탈북 스토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버릇이 있었냐면 술을 마시면은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술만 마시면. 그리고 술을 깨면은 무릎 꿇고 빌어요.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근데 때릴 때 근데 술이라는 게 식량이 있어야 술도 마시면 엄마가 상관을 안 하는데 이게 엄마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식량을 이만큼 구해왔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언니가 그때 살아있었거든요. 언니분 언니한테 가가지고 식량을 이만큼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술이랑 바꿔온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아빠가 그거를 술을 마시고 나서 싸움이 났는데 우리를 다 나가래. 그리고 문을 잠궜어. 그리고 북한에는 불을 뗄 때 나무를 떼는 거 알죠? 나무를 이제 도구를 떼, 도끼를 이제 떼가지고 이제 나무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긴 건데 그거를 때린 거야. 그래서 문을 잠궈 놓고 그래서 다 때리면 문을 열어 놓거든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진짜 이거는 충격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건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심했냐면 엄마가 바닥에다가는 오줌을 쌌고 벽에다가는 피가 터져 있었고 피가 말라져 있었고 그리고 엄마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엄마가 도망을 치려고 창문을 뜯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창문이 이제
이제 비닐을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손으로 비닐을 뜯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닐을 막 뜯어 도망치려 했나 봐.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런 식으로 심하게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벽에 온 사장에 벽에 다 피가 터졌는데 그걸 딱 보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엄마가 이제 그걸 참고 살았던 이유가 이제 우리 때문에 그걸 참고 살았어. 우리 때문에 엄마가 가버리면은 우리를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아빠 고통을 아빠가 어떤 버릇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엄마가 그걸 살았어.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엄마가 이제 탈북을 한 거잖아요. 그냥 탈북을 했는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술을 마셔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는 아빠가 지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생각하면은 자꾸 욕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나는 아빠가 안 죽을 줄 알았어. 평생. 너무나도 잘생겼고 너무나도 이게 얼굴이 젊으니까 당연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도 하나. 그러니까 엄마는 어린 애기도 이제 덜 지나서 굶어 죽었지. 아빠는 술 먹으면 이 모양이지. 반을 엄마를 그냥 죽이지. 근데 언니는 삼촌 때문에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착하고 심지어는 언니는 정말 착한 게 얼마나 착했냐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가 빵 조각을 누군가가 어떤 집에 놀러 가서 이만한 빵 조각을 주면은 자기 집 며칠 동안 굶었어. 근데 그거를 꽁꽁 숨겨뒀다가 갑자기 엄마 입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엄마는 너무 굶어가지고 그게 배가 그게 입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꿀꺽 모르고 삼켰대요. 그걸 다시 언니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줄 생각도 못한 채 엄마가 언니가 엄마 입에다 빵을 넣어주니까 엄마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삼켰다는 거야. 그 정도로 언니가 진짜 착했는데 엄마밖에 몰랐던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죽었어. 근데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 이런 개집안 종자 이제 개집안 종자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마루에 앉아서 엉엉엉 거리면서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살 의미를 잃은 거예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못 살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그래서 탈북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하긴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데리러 오기로 하다가 멀었고 우리가 이제 너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자. 동생이랑 이제 같이 가려고.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다가 동생이 이제 두만강이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동생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내가 혼자 그리고 그 오빠들이랑 같이 두만강 건너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저는 이제 자식으로 팔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 마음도 정말로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무리 언니가 죽었고 아무리 아빠가 이렇게 안 좋았어도 그래도 버리고 가는 건 싫었어.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항상 엄마가 지금 하는 말이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뭔만 잘못하면 아빠를 걸고 넘어져. 너니까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아니 그거는 아빠가 이미 죽었는데 당연히 아빠 핏줄이니까 아빠 핏줄도 어느 정도 있겠지. 그렇지만 엄마 핏줄도 있다. 그리고 그게 왜 우리 잘못이냐 엄마는. 그리고 죽은 아빠 얘기 자꾸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자꾸 엄마는 이제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그게 자꾸 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에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 근데 네가 딱 언니보다 그래도 네가 그 딸 셋 중에서 네가 하는 한 가지 딱 잘했던 게 뭔 줄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가지라도 잘했던 게 뭔데 엄마한테? 이랬더니 이제 엄마를 때릴 때 그 나무를 들고 때릴 때 있잖아요. 언니랑 동생이랑은 엄마를 때릴 때 무서우니까 우리도 맞을까 무서우니까 숨었는데 나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때리지 말라고 엄마를 막았대.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내가 맞았다는 거야. 그 나무에 맞아가지고 내가 피가 터졌대. 그러니까 언니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거 내가 나서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때리는 거를. 그래서 제일 고마운 게 엄마가 나한테 고마운 거는 이것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때 설명해서 솔직히 난 기억도 안 났었거든요. 어렸을 때라서. 너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너는 이 성격 하나만큼은 솔직히 너는 엄마가 인정할게. 너는 언니도 그렇고 범순이도 그렇고 범이도 그렇고 다 못 말리는 거를 네가 나서가지고 아빠 다리를 말리다가 너가 아빠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그때 피 흘려가지고 엄마가 진짜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고 그래도 엄마가 아직도 너를 너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다행인 거지. 나는 엄마한테 안 좋은 기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안 일들인데 내가 그렇게 섣부르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탈부스터리를 내가 이걸 빼버렸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울게 되고 또 울게 되면 또 얘기가 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가족이 이제 흩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삼촌도 죽었거든요. 죽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자식을 두 명을 잃었고 이제 한 명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통사고 나서 한쪽 눈을 못 뜨고 이제 멀쩡한 거는 이제 나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생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 분위기가 또 우스스 켜지네요.